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요, 그나마 본인의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이 연예인 자영업자들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리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지금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지는 뭐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특히 이제 좀 유명한 분이 연예인분들이 이제 뭐 카페를 한다거나 아니면 홍석천에서 음식점을 한다거나 하면 또 그분들 때문에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장사가 장사하게 잘 되는 되죠, 경향이 있긴 일반적으로.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조차 지금 아하.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홍석천 씨 얘기는 이제 저번에 있었고요. 또 오정혜 씨 아나운서. 네. 오정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카페 창업할 때제 기억에 정말 공도 많이 들였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정말 경영난에 카페까지 폐업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 방송인 오정현 씨에 앞서서 가수 강원래 씨도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대표해서 토로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밑에 알바생들도 있고, 주방 아주머니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 사용을 많이 해달라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정작 서울시 직원들은요, 그런 지역 상품권이 아닌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상품권, 그러니까 별다방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쪽 상품권을 구입해서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 어려우니까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적극 사용해달라고 서울시에서도 홍보하고 얘기해 캠페인하고 왔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로 그래도 상품권을 좀 나눠줬다 이런 취지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서울사랑 상품권을 나눠줬다면 아무 문제도 없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지역 소상공인들 돕자고 하는데 정작 이 서울시 직원들에게 나눠준 건 스타벅스 상품권입니다. 그 돈은 어떤 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으로 업무 낸 거죠? 추진비예요.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네. 불법은 아니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합법 불법의 논란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하는 얘기와 또 서울시 안에 공무원들의 이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네. 이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이게 물론 세금으로 추진비, 세금으로 나온 돈이고 업무 추진비고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별다방 상품권으로 나눠 가졌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야죠. 이건 뭐 잘못된 거죠. 네. 사과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액수가 4개 부서에 440만 원 정도니까 큰건 아닙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또 앞장서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고 네. 공공상권들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네. 예. 지역 상품권으로 재래시장 이 다방이라든가 그런 매점에서 커피나 음료 사 드시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좀 아쉬워서 저희가 이 아이템 꼭 하자고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직원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일부 부서 직원들이 한 행태니까요. 그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